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 두 여성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떨어진 사고 역시 원인은 싱크홀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임모 씨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산 쓰고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떨어졌어요. 허리까지 빠졌어요. 한 1.2m. 이게 양쪽 다리에서 피가 들들라고 깜짝 놀랐어요. 확 그냥 죽지 않네요. 싱크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최근 전국 노후 하수관로를 점검한 결과 싱크홀 발생 위험도는 경기도가 1km당 3곳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서울 순이었는데요. 대체 왜 땅 꺼짐 현상은 끊이질 않는 걸까요? 대도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주변 토목공사의 난개발 때문이고 사실일까 실험해봤습니다. 방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를 개발할 때와 낡은 수도관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때 물이 토사로 스며들자 구멍이 생기고 도로 표면도 역시 갈라지는데요. 낡은 상하수도관 역시 땅 밑에 커다란 동공이 생기고 지하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압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관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죠.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주변에 다른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알려주시고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직접 구조활동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인 만큼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